너희 호주랑 뉴질랜드 처음 발견한 사람이 제임스 쿡 선장이라는 거 알아? 인제 버호리 타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호주 대륙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하와이도 발견했어. 잠깐!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닌데 이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 걸까요? 제임스 쿡 선장과 인데버호. 영국인 제임스 쿡 선장은 인데버호를 타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땅을 밟았어. 뉴질랜드가 북섬, 남섬 두 개로 이루어진 것을 처음 발견한 것도 바로 쿡 선장이야. 세계문화, 자연관찰, 세계사, 수백 권의 전집이 에이든 키즈 세이펜 세계지도 단 한 장에.